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이번에 나오는 코인샵에서 5인 링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1부터 5까지 순서는 기본 옵션 순입니다. 말 그대로 잠재 빼고 위에 능력치로만 보면은 어떤 게 좋은가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깔은 아예 코인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4,000개라고 적은 이유는 개당 800개인데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5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00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기본 옵션만 보면은 일단 카오스링 요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상관없이 고정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에 스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0번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잠재가 유니크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돌리면서 나오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택인데, 아 나는 큐브도 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오닉스링 현재에서 제일 좋은 옵션이다. 에픽 이렇게 사용했을 때 흑뎀 오프로는 15%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은 옵션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코인 개수가 이게 1210개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이걸 해야겠지. 그죠? 이건 변함없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결석의 반지. 아무래도 캐릭터 다 돌려가면서 800개 모으는 게 좀 쉽지 않기도 하죠.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은 현재로 볼 거면 오닉스리. 난 상태 건들지 않겠다. 아니다, 난 미래 볼 것이다. 결속의 반지. 아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벤전스리. 네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세트 효과로 들어오는 게 고귀한 EPR 반지로 9세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7세트만 쓸 거냐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이피아나 고귀한 이피아나 실버 블러썸은 아무래도 자본이 좀 들어가니까 저는 오히려 코인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라면 그냥 보장 9세트 포기하고 이벤트 링 4개 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라면 카오스 링, 결속의 반지, 오닉스링, 벤전스링 이렇게 4자 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다 할 순 없으니까 반지만 따놓고 그래도 큐브로 해가지고 결속이나 벤전스링 정도는 한번 띄워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